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온 윤석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이베진 TV 네트워크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. 제가 공연을 할 때는 특히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가수고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앨범마다의 컨셉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물론 발라드 음악이 있지만 댄스 음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약간 좀 터프한 좀 그런 면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한테 특별하게 또 앨범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게 우벌맨이라는 그 헤어 왁스에 제가 또 모델이 돼서 그분들과도 그 우벌맨과 제 앨범을 같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컨셉 자체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컨셉인 것 같아요. 다음 앨범은 컨셉이 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. 기다려주세요.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악 하시는 분들, 연예계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물론 본인한테서 나오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죠. 근데 뭐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.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가사를 쓰거나 곡을 쓰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어쩔 때는 제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의 음악을 듣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문득 떠올라요. 그러면 저는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녹음실이나 작업실에 가서 하면 제가 잘 잊어버려요.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녹음기 같은 걸 들고 다녀요. 항상.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한두 멜로디, 한두 소절이라도 딱 떠오르게 되면 바로 녹음을 해서 기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녹음실에 가서 확인 작업을 하고 그래서 몇 개의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앨범 작업을 하게 되죠. 가사도 마찬가지고요. 제가 아이디어를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이디어가 뭐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곳에 여행을 가서 뭐 꼭 어느 장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든지 그리고 다른 분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또 다른 묘한 또 감정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걸 바탕으로 또 작업을 하기도 하죠. 제가 보통 곡을 쓸 때 그리고 가사를 쓸 때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앨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뭐 다른 작곡가 분과 같이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발라드라는 게 굉장히 슬픈 곡들이 많잖아요. 예전에 있었던 저의 경험 그리고 뭐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은 도움이 되는 경험들 그런 경험이 제가 발라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도 저한테 큰 힘을 줬지요. 이게 기쁜 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슬픈 일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음악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노력한다기보단 제가 좀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새로운 게 있으면 뭔가를 찾아보고 싶고 그리고 좀 제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데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도 이번 앨범을 이 앨범 런칭 행사나 이런 거를 말레이시아부터 이렇게 다른 나라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보통은 예전에 앨범 같은 경우들은 뭐 물론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조금 뭔가를 새롭게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. 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걸 찾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그리고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이 아마 제가 콘서트를 일본에서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계획 안에 지금 어쨌든 이 일은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일단 아시아 투어를 할 계획이에요. 지금 뭐 저희 계획으로는
뭐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홍콩, 뭐 물론 한국도 들어가고요. 그리고 뭐 여러 나라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거는 일본에서 제가 이 앨범을 가지고, 물론 앨범 런칭 행사도 같이 하지만 앨범 런칭 행사를 하면서 조그만 콘서트를 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아마 올해 안에, 몇 달 안에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